다시 3도로 바뀌었다네요. 아, 그런 사연이 있어요. 50년 전에 미제 과자들도 있었죠. 미제 물건을 사 먹는다는 거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고, 어디서 뭐 이제 우연히 어디 이제 잘 사는 집에 가서 그런 게 좀 보인다면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하나 그냥 맞아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 집어먹는 경우가 있었고. 정말 귀했던 시절에. 예. 뻥튀기가 군것질이 아닌 끼니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50년대 시절, 주한미군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던 초콜릿과 과자는 그렇게 귀한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60년대에는 공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과자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요. 고모가 집에 올 때마다 샀던 바로 그거!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명절 때마다 받았었어요. 아유, 아이들은 최고죠. 네. 저거만한 게 없었어요. 네. 간식거리라고 하는 게 뭐 뻥튀기나 꽈배기 정도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새우깡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우깡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트럭들이 정말 운전 성실을 이룰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깡깡깡깡깡깡깡 너무 맛있는 과자죠? 그러나 호주머니 울리는 새우깡, 시중에 유사품이 많으니 사실 땐 꼭 새우깡을 확인해 주십시오. 유사품이 많았나요? 짭짤새콤 새우 스낵. 새우가 들어간 과자,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황제처럼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새우군? 자, 새우군은 뚜껑 동생임? 옥수수와 새우가 맞나? 그 당시에 당시 사장님의 어린 딸이 아리랑 노래를 집에서 부르는데,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발음을 정확히 못해서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서 우로깡이라는 글자가 과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돼서 깡 시리즈가 대거 나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양파깡 하나 사줘요. 양파맛도 있었고요. 영양식, 미용식은 물론 자라는 어린이의 건강식으로도 적합한 새로운 깡입니다. 그 노래 참 기억나죠? 새우맛 들어간 깡도 있었습니다. 그냥 대표적이죠.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깡통이 들어갔던 거. 한동안 또 밥 시리즈도 있었어요. 밥 많았죠. 정말 별의별 맛이 다 있었는데요. 라면 땅, 재롱이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뽀빠이. 뽀빠이가 조금 이제 비싸지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나온 게 자야라고 있었고요. 자야. 맞아요. 그 당시에 저것 때문에 엄마 10원만 하는 말을 집에 달고 살았죠, 우리. 엄마 10원만. 네. 아, 저 10원이었어요? 라면 땅 생각나는 10원이면 오케이. 자크자크 먹어도 자크자크 먹고 싶은 그리고 한때는 건강을 강조한 과자 광고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일곱 가지 신선한 야채로 만든 야채가 또 과자가 되기도 했고요. 알콩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뽀빠이 이상정 씨입니다. 예. 오우, 알콩과. 와, 요즘도 여전하시네요. 지금 여전하시네요. 당시에 뽀빠이 만화 영화가 유명했어요. 만화 영화 살려주세요 하는 거. 맞아요. 그때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 주인공이 나가 생겼다. 작고 빠리빠리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뽀빠이 상영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왜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 당시 더군다나 안영을 갖고 계속. 물 찍픽픽픽 뿌리는 거, 물 땀난 것처럼 하고 지금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자기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과자 속에 장난감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예. 아이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갖고 놀았다니까 정말 대단했죠. 아유, 그럼요. 그때를 보니까 아직도 이걸 모신 분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뭐요? 와. 아, 이렇게 또 모아주셨어요? 정수가 많았어요? 한 200개 되는데요. 이 따조 종류가 많거나 없는 따조가 있는 학생들이 좀 인기가 있었고. 아,
홀로그램 따조는 더 인기가 있었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기가 막히네요. 난리 수도 있어요. 과자를 엄청 많이 깔끔하게 사먹었어요. 보관하고 계세요. 두 봉지, 세 봉지 정도 사서 먹고 과자도 좋아했는데 따조가 더 좋아서 많이 구입했습니다.